그니까 나 되게 불쾌하네. 나야말로. 아이씨. 너로 인해 내 심장이 뛰었다는 사실이 몹시 불쾌하구나. 근데 너도 그랬냐? 에이 하지 마십시오. 이 옥이 이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네요. 와우. 쏟아지더라도 설마 하겠어? 라고 할 때 진짜로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제자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따랐습니다. 후연이는 오른쪽 팔에 넘어져서 찢어진 상처가 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상처다. 진부연이 되는 과정이니 참아라. 부관주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가 나를 배신하고 들키면 너도 저리 될 것이다. 널 알아볼 만자가 더 있다면 말해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걸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버려주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네가 나를 속였다. 그 죄는 어찌 물어야 하겠냐? 목숨을 걸었다 했지? 그럼 이번엔 너를 걸어라. 이번 대련의 포상은 너로 해야겠다. 장욱이 지면 그땐 네 주인은 장욱이 아니라 그를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네가 상대할 사람은 나 서율이다. 시작하라. 유리 많이 맞았어. 후회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 장욱이 언제 적을 익혔지? 아홉 번의 대련에서 상대한 자들의 술법을 모두 익힌 건가? 해냈다. 대련 종료! 서율이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장욱 어떻게 탄수법을 써? 언제 치우세요 오른 거야? 정말 대단하다. 축하해 우가. 장욱! 술사 장욱이 지술 경지에 올랐다! 축하해! 널 분명 그 내간의 숙이는 내가 빨아들였어. 잡아먹어버릴까봐. 폭주하지 않았어. 나랑 닿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도망을 가도 좋고 날 베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만 나한테 잡아먹혀주면 견딜 수 없을 거야. 왜 웃어? 떨려서. 보고 싶었다는 말보다 잡아먹히지 말라는 말이 더 와닿아서. 절대로 잡아먹힐 일 없게. 반드시 얼음돌 찾아줄게.